어서오세요. 저기요. 원격 저작권 교육 받으러 오셨죠? 아니요. 저는 그냥 궁금해서.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? 네. 그래서 그냥 와봤는데. 어떻게 아셨죠?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시면. 시간 없는데요?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어요. 무료요? 네, 부담 없이요.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이제부터 알려드릴게요. 원격 교육 연수원과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와 원격 평생 교육원의 차이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름이 다 비슷한데요? 그러시겠죠. 원격 교육 연수원에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 바른 인성 교육 과정이 있고요.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에는 산업종사자, 공무원, 일반인, 대학생 등 맞춤형으로 저작권 직무 능력을 완벽히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있고요. 원격 평생 교육원은 관련 실무자가 전하는 저작권 현장 노하우가 담긴 교육과정이 있고요. 저작권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만큼 이것만 유료이지만 돈이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. 아, 네. 그래도 어려우시겠죠.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에서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교육을 들어보시는 건 어때요? 대학생 맞아요. 열심히 수강하셨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임명한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. 오, 정말요? 관심이 생기셨죠? 네, 궁금해요. 이곳에 접속하시면 돼요. 그런데 저 컴퓨터에 서툴러서. 손이 많이 가시네요. 네? 제가 케어해드릴게요. 네일 케어요? 아니요. 저작권 올 케어요.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상단에 회원가입을 눌러보세요. 교육 포털 접속 후 수강 신청을 눌러보세요. 네, 그대로 신청하세요. 마이페이지에 접속하세요. 왼쪽 메뉴의 교육 하위 나의 강의실을 눌러보세요. 학습 중인 과정 목록의 과정명을 눌러보세요. 이제 쉽게 수강할 수 있겠죠? 그런데 수료증은요? 꼼꼼하기도 하시지. 나의 강의실 아래 수료증 관리를 눌러보세요. 학습자가 들었던 강의 목록이 떠요. 여기 수료 여부 아래 수료증 발급을 눌러보세요. 이제 쉽게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겠죠? 친절하시네요. 별말씀을요. 그럼 저는 이제 수강하러 가봐야 해서. 안녕히 가세요.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실용적인 교육 콘텐츠. 원격 저작권 교육.